코로나 극복 춘천 경제 살리기 자영업이 살아야 춘천도 산다 특별 기획 배달 맛집 시리즈. 아, 오늘은 뭘 먹을까? 아, 매운 게 땡기네. 닭발 발견. 춘천에도 홍콩 할매 불닭발이 생겼네. 오케이 좋아. 리뷰 좋고 평점도 좋고 그래서 주문한 바로 홍콩 할매 불닭발. 오늘 메뉴는 27년 전통 국물닭발 직화 오돌뼈. 기다릴 수 없어서 포장으로 가져왔지롱. 닭발 시키신 분 배달 왔어요. 아, 박스가 특이하네. 가방으로 써야 하나? 아이고 오늘도 개그가 죄송합니다. 헛소리 하지 마 임마. 다 필요 없고 언박싱 짜잔. 이야. 식지 않게 포장도 신경 써주고 쿨피스 묵사발 흰무가 서비스. 이야,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고 먹방 시작. 야, 색깔 죽이네. 아이고 내 닭발. 닭발 잡고 한입. 이야 발골 잘하네. 국물이 떡볶이 국물처럼 달고 맵고. 아 중독성 있네. 매울 때 같이 먹으라고 홍콩 할매가 말씀하셨지.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묵사발 묵사발 한입 먹고 국물도 같이 먹어봐. 매운 게 청화되는 느낌. 아이고 이제 오돌뼈를 먹어볼까? 와 뼈가 오돌오돌 씹혀서 오돌뼈? 오늘의 오돌뼈는 오돌오돌 씹히는 느낌 때문에 오돌뼈라고 불린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식감 좋고 직화 오돌뼈답게 불맛도 나고 너무 맵지도 않고 뼈 때리는 맛 마성의 오돌뼈. 오돌뼈는 주먹밥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제맛이지. 이야 오늘 끝난 거야. 계속 들어간다. 이야 오케이 오케이 맛있다. 진짜 맛있네.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네. 맞지? 인정! 긴긴 겨울밤 야식으로 닭발 어떠신가요? 춘천의 맛집 어디든 간다. 코로나로 힘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땡큐!